가수는 부업, 육아가 본업이 된 무려 6남매의 아빠. 그런데 이 아빠 바라기 아이들을 두고 여행을 떠난다는데요. 이게 제가 너무 일상에 이제 사실 육아가 재밌고 행복하긴 한데 뭐랄까 좀 머리도 좀 식히고 네. 그리고 저희 어떤 신앙에 또 한 번 또 파이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여행에 동참한 또 한 사람. 방송 온에어 때 제일 빛나는 방송 경력 35년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매일매일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아껴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제주 올레길은 돌았지만 제주 순례길은 사실 못 가봤어요. 제주 순례길과 제주의 민심이 어떻게 100년 역사에 얽혀있는지는 한번 진짜 현지에서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저녁. 역사의 현장 서대문 형무소를 불밝히는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갔던 제주지만 이번 여행에 기대를 거는 까닭이 있다는데요. 지금 아름다운 관광지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학살의 흔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살아있는 기독교적 야생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죠. 그 아픔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이 제주도를 품으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 떠나고픈 이유는 각자 달라도 바쁘게 한 해를 달려온 세 사람이 재충전과 힐링을 위해 마침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에 마음부터 자유인이 되는 곳. 그런데 이번엔 그 흔한 제주 말고 좀 색다른 제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기독교 순례길을 걸으며 제주의 속살을 크리스천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여정. 성탄을 앞두고 제주도 순례길로 떠난 세 명의 길손 앞에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아이고 어색하지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배고픔과 네.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아이고 지금 뭐 제주에 도착했어. 아이고 식사를 냄새 좋네. 네. 제주 꿀빵 좀 좁아 보이네요. 좀 머리가 닿으려고 하시네. 배가 고파서 식사하시죠.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인간이 왜 이러나 보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룩병을 지금 다들 다 챙겨 드시고 다 드셨다는 혼자 이제 뒤늦게 하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제작진이 아니라 일단 주변을 딱 잡고 있으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수면 또 얼른 먹고 자, 이렇게 자 이제 출발하시죠. 가겠습니다. 조숙교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먼저 호칭을 정하실까요? 역시 연예인이니까 사실 난 그래. 지금 잘한다. 심 선생님도 지금 송시경 씨를 닮았고 양쪽에 연예인을 모시고 가는 듯한 기분으로 진짜 연예인? 조금 닮은 사람? 명확한 벽이 딱 느껴집니다. 우리 대기자님은 글쎄요, 난 기자 뒤에 님자 붙이는 것도 좀 쑥스럽고 또 기자라고 자꾸 부르라는데도 후배들이 회사 공식 발령사항인데 어떻게 대자를 빼냐 그래서 대자도 자꾸 붙이는데 그냥 저는 선배님이 제일 편합니다. 아, 선배님 편하시나요? 네. 선배님이랑 보겠습니다. 선배님 제일 편하고. 뭐 얼핏. 그러면 작가님은 작가님으로 제가 그냥 저도 호칭을 네, 뭐 그럴까요? 되게 제일 많이 불리는 호칭이 뭐예요? 심 작가님 이렇게 불러요? 심 작가, 심 선생? 심 선생, 심 작가. 우리 박 선생님은?
저는 그냥 지현 씨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되게 자연스럽게 했다 갑자기 입장이 되게 어색해. 그나저나 정말 일정이 빡빡해서 제주를 즐길 만한 여유 트레이드 없을 것 같죠? 그냥 정말 투어 어떤 성지순례만 하고 짐 싸고 투어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 불도 안 우리도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겠죠? 한 번 정도의 어떤 기회는? 2박 3일 동안 한 번이요? 한 번 정도는 돼지든 갈치든 진짜 한 번이라도 진짜 한 번이요? 저는 방어철인데 아 지금이요? 네. 저는 근데 여기서 많은 걸 누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네? 그 살벌한 육아 속에서 탈출하듯이 나온 거고. 아 다섯 둥이들이니까. 그럼요. 여섯 둥이라고. 네, 그 뭐랄까 저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이 순례길이 제 길은 진짜 해방의 길이야.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제주공항에서 차로 30분. 왕도산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보라색 리본을 단 물고기가 반겨주는 제주도 순례길 한가운데에 조수교회가 서 있습니다. 개혁 체제 내 개혁도 중요하지만 저기 보이는 교회가 이제 조수교회인 거죠? 아, 아 야. 딱 보이는구나. 멋있네. 약간 디자인이 좀 전 서양에서 배워서 이제 그런 느낌. 예. 근데 몇 번은 이제 새로 지은 걸 거예요. 오래된 교회니까. 네, 이거는 이건 새로 지은 거예요. 네. 이렇게 예쁜 나무가. 아, 정원도 좋고. 선생님, 순례길 막. 선생님 나오십니다. 아, 예. 아, 머리 오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현상욱 기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신경하십니다. 나한테 준대. 먼 길 오셨네. 아유, 네. 아이고, 가시죠. 기회 많았죠. 네네. 아유, 교회가 너무 예뻐요. 예, 그러세요. 네. 반겨주시는 목사님을 따라 교회 정원에서 한숨을 돌리는 세 사람. 이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예뻐졌다고 하셨는데 뭐 처음 교회가 좀 지어진 건 언제? 86년? 86년. 네. 30년. 예. 네. 86년 전에. 86년 전에? 네, 그럼요. 이 아. 교회는 한 10년 전에 제가 네. 와서 이제 디자인해서 교회를 아. 만든 거고 네. 그 전에 작은 교회. 네. 너무 예뻐요. 그래요? 제주의 첫 장로 김재원의 동생인 김재선 목사에 의해 1932년에 세워진 조수교회. 제주의 복음이 막 번져갈 그 무렵부터 약 90년이 흘렀네요. 돌에 조수교회가 그 새긴 1980몇년 몇 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평범한 시커먼 돌에 그 새기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새기면서 무슨 다짐을 했을까, 무엇을 꿈꿨을까 하는 거기서 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험난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을 지탱해 주었을 기도와 믿음, 그 옛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켜켜이 쌓여 오늘 우리 앞에 길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 위에 아로새겨진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길도 아주 가을스러운 길이었고요. 네. 들어와서의 정치도 그렇고. 근데 팻말에 이제 순례 2길, 순례 3길 전봇대에 붙어 있더라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순례 2길이 끝나고 3길이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면 저쪽에서 저희가 온 길이 순례 2길. 2길. 이제부터 3길로 가는 거죠. 1길은 어디 있었나요, 그럼? 1길은 저 금성교회라고 서쪽에 해변가 마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 이후에 오셔서 목회하던 곳이죠. 네. 기독교 유적지를 연결하는 네 개의 순례길이 순종과 순교, 사명과 화해의 길이라 이름 붙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순례길의 시작점, 최초의 교회로서 금성교회 언급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금성교회는 사실은 최초의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목회자가 없던 1907년에
한 평신도에 의해서 양석봉 씨라는 집에 씨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이었고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안교회, 성내교회라고 옛날엔 그랬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이기풍 목사님을 모셔서 선교를 제주 선교를 시작했으니까 초기 교회라고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금성교회의 그 교회 당회록에서 나온 하나의 작은 한 페이지가 역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건 1907년에 1년 전에 3월 둘째 주일에 성도들 한 1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우리들이 보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의 시작을 되게 성안교회나 성내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금성에서 하는 거는 처음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에 예, 어떤 그 흔적이 그대로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예,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옛 금성교회는 제주에 복음의 씨를 뿌린 여러 사람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첫 예배 인도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조봉호,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제주 첫 목회자이자 순교자 이도종.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이기풍 선교사님이나 또 그 주변 분들하고 관련이 있나요? 있죠. 이기풍 선교사님은 사실 한 10여 년 있다 서울로 육지로 올라가셨죠. 예. 1908년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제 그 키운 제자가 있죠. 이도종 목사님이라고 금성 마을 사람이에요. 이장의 그 아들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록이 이 교회에 있어요. 이게 마지막 당회에 신필로 당회록을 쓰고 계셨는데 이 교회도 좀 순회 목회자이셨으니까 옛날에는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도종 목사님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가서 또 이제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또 계속 도시는 거군요. 그러기도 했지만은 이제 규칙 이제 레귤러하게 한 서너 교회를 이렇게 주일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순회하시면서 관리 감독하시면서 그리시다가 요 앞길로 쭉 내려가시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제주 출신의 첫 목회자 이도종. 이기풍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유학한 뒤 목회자로 부름받아 섬기던 그는 제주의 비극인 4.3 사건 당시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순교하신 데가 이제 어떤 순례길 마지막 지점? 아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에서 좀 벗어난 70% 한 정도 돼. 아 그럼 순례길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번호 끝까지 한번 그렇게 하려면 한 3일 걸려요. 3일. 걷는 데만 자동차로는 한 하루면 좋겠고. 그럼 저희가 이제 순례 1, 2, 3, 4길을 다 걸을 텐데 저희가 어떤 것을 느끼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신앙의 그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와서 참 희생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던 이 제주도. 이 순례길은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고 순교자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갔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 한국의 근대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재조명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주 효과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뭐 상당히 소중한 문화 공간이겠죠.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신앙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고 달리 보이는 제주도 순례길입니다. 순례길 이야기 산매경에 푹 빠져든 사이 날이 저물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세 명의 순례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 씨의 피로 회복제는 단연 아이들이네요. 아빠 이래. 아빠 이래. 아빠 이래. 아빠 이래. 준비 됐으면. 아빠 이래. 아빠 이래. 지현 씨의 달달한 통화 덕에 두 사람도 한 발짝 쉬어가는 저녁. 아, 자 제주에서 첫 끼니가 시작됩니다. 네네. 김밥 빼고 꿀빵 빼고. 저는 김밥을 못 먹었어요.
이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지만 정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저 빼고 다들 끼니를 채우고 저는 뭐 차를 세우라는 등 뭐 이거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아니 중요한 거는 제주에서의 음식은 처음인 거니까. 원래 네. 누구랑 같이 운전하기로 했어요. 면허증이 안 보여요 집에. 첫 끼는 완전 메밀 잔치네요. 예. 네. 왜냐하면 메밀이 어찌 보면 제주의 소울푸드에 가까워요. 물론 돼지고기를 갖다 흑돼지를 잡기도 하지만 돼지고기가 어디나 사실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산간지역 아까 돌도 우리가 봤지만 화산암으로 덮여있는 지대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풀은 자라고 하지만 논농사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밀이나 보리도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조를 심거나 수수 같은 거 심고 근데 조수수도 쉽지 않은 땅은 메밀은 그냥 꽂으면 나와요. 예, 그냥 씨만 뿌리면 대충 이렇게 긁은 다음에 씨를 뿌리면 메밀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황 작물이자 소울푸드가 되는 거죠. 제주 사람들이 굶주릴 때는 일단 메밀로. 그래서 원나라가 포위하고 뭐 삼별최난 이럴 때도 메밀 가지고 버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탄수화물을 메밀로 대체해야 하는 그렇죠. 거네요, 제주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 떠나는 길. 그래도 먼 길 가니 먹고 가라고 할 때도 메밀 죽을 준비되다. 아 이거 지금 제주 여행 첫날인데 너무 짠한 음식 먹는 거 아니야? 일단 시작은 흑돼지 같은 거 빵빵하게 좀 하고 나서 이거 느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 배고파. 흑돼지. 제일 짠 흑돼지죠. 흑처럼. 근데 그렇게 비계 사이에 껴있는 껌처럼. 메밀밭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강원도나 좀 가야 있지. 그래서 한반도 메밀 생산량의 지금 절반은 제주예요. 아 여기 근데 메밀도 요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시킨 게 메밀 수제비, 메밀 칼국수, 메밀 빙떡, 메밀 몸국, 메밀 묵사발. 한반도 끝자락에 외따로 자리한 제주는 예로부터 온갖 침략에 시달렸지만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먹고 사는 일이 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녀들의 물질 역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찾은 방편이었죠. 게다가 논농사가 불가능한 화산섬인 탓에 변변한 농작물 생산마저 어려웠는데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주 사람들이 의지한 것은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작물.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뿌리가 된 18,000여 무속신들. 그래서 제주는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닌 땅이 품고 기른 메밀 향토 음식에는 제주 사람들의 역사와 애환이 깃들어 특유의 풍미와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일 노곤한 길을 걸어온 새 순례자들 앞에 드디어 정성껏 준비된 메밀 음식이 한상 놓였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이렇게 순례길을 와서 또 하나님의 향기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이게 이제 몸국이죠. 네, 한국에 한 숟갈씩 해보시면. 이건 이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해초와 그다음에 약간의 돼지고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일단 메뉴가 많으니까 괜히 기분 좋다. 약간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워. 그지. 메밀이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건강식. 그러니까. 그들은 종종 민초에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산모에게 먹일만 하잖아요, 환자나. 이건 그러네요. 완전. 지금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이게 따뜻한 거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뭐가 있어요? 김치를 좀. 제주 출신의 그 현기영이라는 소설가 있어요. 현기영 선생이 남긴 유명한, 제일 유명한 소설의 대사는 그런 건 잘 기억 안 하고 이런 것만 기억. 눈물은 떨어져도 숟가락은 올라간다.
대박. 와. 맞아. 지금 울면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눈물 숟가락 올라갔다. 우리는 오늘 진짜 그럼 어떤 면에서 그 배고픈 순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고픈 응? 혼자 먹으러 아, 김 아, 그 같이 드셨지 않습니까, 선배님? 아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같이 드셔 가지고. 아니, 선배님은 이제 공개할 수 없고요. 한 명만 집중적으로 드려야지. 근데 난 낚는다고 두 길래 먹었어. 희망이네요. 여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이제 권력형 비리와 부패 그 기자회견 할 때 자기는 고의가 없었다. 좀 희망입니다. 그 어떤 CBS의 대기자로서 그동안 이 CBS의 거의 명예와 같으신 분이 낚는다고 죽이 먹었다. 이건 제주공항 CCTV에 찍혀 있어. 이것도 많이 얘기잖아요. CCTV를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아 슬퍼. 지금 찍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기하고 있습니다. 요기. 아니 공항에서 컵라면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제주김밥 따뜻해요. 아, 그죠? 김밥이 따뜻해. 데워 갖고 온 거예요? 전자레인지. 와. 자, 자. 남는다고 죽여 먹었다. 아 근데 우리가 뭐 지금 흑돼지 뭐 못 먹어서 지금 뭐 메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맛있네요. 아니 흑돼지 먹고 네. 이거 먹고 나중에 흑돼지 먹고 아, 그렇게 사람이 아, 그렇지. 아, 많이 먹어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 물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 뭐죠 이게? 충분히 맛있어요. 이게 빙떡. 빙떡. 빙떡? 네. 빙떡은 뭐예요? 메밀에다 무채를 삶은 무채를 맛있다. 넣어가지고 이제 대충 말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떡의 모습은 아니야 사실, 그죠? 떡이라고 그러니까. 부르기는 좀 애매한 메밀만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맛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무가 없을 때는 콩나물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나중에 이런 마칼로니스트와 황교익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황교익 선생은 내가 그쪽으로 진출 안 한 걸 고마워해요. 수염이 쉽게 못 들어갔어요. 아... 사이 더 높아진 가을 하늘이 순례자들의 제주 여행 둘째 날을 반겨줍니다. 이 아침에 세 사람이 찾은 곳은 가톨릭 성지인 세미 은총의 동산인데요. 산책길을 걸으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수 있는 예수 생애 공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산책길 곳곳에는 실제 사람과 똑같은 크기로 제작된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공생애 기간 동안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던 세 사람이 멈춰선 곳.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사한 조각상 앞인데요. 이게 말고요.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정말 이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이 분위기가 이런 어떤 말구유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정말 느껴지는 어떤 예. 예? 왜 그러니까 한번 이 말구유에 태어난 어떤 그 이유를 저는 한번 알고 글쎄요. 일단 방이 없었으니까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떠돌이 나그네의 만삭인 부부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방이 없으면 내 보내고 알게 뭐야라고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다들 들어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없다면 어디라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라고 했던 환대. 또 그런 관점이구나. 근데 사실은 이 말구유라고 하는 진짜 낮고 천한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곳에라도
자기 몸을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의 의미를 이제 21세기에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람의 밥통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놓였고, 이 요셉 마리아도 당시 문서 찾아보면 인구의 절반이 요셉, 인구의 절반이 마리아.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이름. 그러니까 가장 흔하고 가장 낮고 가장 버린 자 곳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가장 약한 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저는 그 비참함과 그 비천함이 다시금 좀 우리 안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잠을 깨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고 해야 되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건데 1년에 하루 생각하는 게 돼버린 그러니까요. 거죠. 네. 희한하게 돼버린 거죠. 아,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한테 막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이제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이런 말구유를 택하신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날일수록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이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의미로 1년 내내 그렇게 못 살았던 걸 반성하면서 자 그럼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묵상 겸 산책 코스를 마치고 나오면 세미은총의 동산 바로 옆에 자리한 또 하나의 이색적인 명소와 만나게 됩니다. 저 멀리 눈 덮인 한라산이 보이고 눈앞에서 말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이시돌 목장인데요. 지금은 제주의 인기 관광지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1950년대에 제주에 들어온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제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목장입니다. 역사를 알고 그 공간을 보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우유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새순례자도 아침 우유 한잔 마시러 부단히 가볼까요? 글쎄요, 뭘 잘 모르겠네. 저는 뭐? 저는 밀크티. 밀크티? 예. 나는 우도 땅콩 밀크티. 어, 나도 그거. 우도가 땅콩 유명하거든. 오, 좋아요. 우도 땅콩 밀크티를 한잔 주시고 시그니처 유기농 아싼 밀크티를 아 제가 살게요. 두 잔. 제가 살게요. 아니. 뭐 나도 사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얻어먹을 생각 없었는데. 예. 받으세요. 하루 사이에 꽤 친해진 세 분. 유기농 우유 드시고 더욱 부드러운 남자로 변신하실 것만 같은데요. 아, 그 영화에서? 그게 이제 외관으로 내려가지고 외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정도 감미로움이면 우유 CF가 따로 없죠? 다시 슬슬 길 떠날 채비를 해야 하는데 요거 예쁘지 않으세요? 아 이게 네. 우유과입니다. 우유과. 아, 우유과. 우유과. 네. 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네. 우유과 셀카 한번 찍으시죠. 좋죠. 아무도 안 아재들도 놓칠 수 없는 셀카 타임 갑니다. 걸으며 만나는 순례길이 어느덧 익숙해진 세 사람. 제주 순례길 2코스 순교의 길을 지나 4코스 화해의 길 중간 즈음에 이들을 반기는 대정교회가 서 있습니다. 대정교회는 바로 제주의 첫 목회자이자 4.3 사건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이도종 목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도종 목사님이 저희 교회와 인연을 가지신 것은 1945년 이후에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집은 고산에 여전히 계신데 순회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와 타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목회하실 때 이곳 1945년 6년 그 어간에 이곳에 목회를 하셨죠. 그러면 순교 장면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마음 무거워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쪽으로 오시다가 당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어딜 가시다 그런 겁니까? 제주에 4.3이 일어나고 많이 정세가 불안정하고 질서가 위태로울 때 집은 고산이셨어요. 집은 고산. 교회는 이곳이요. 걸어서 오시려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전거를 한 대 선물해 주셨던가 봐요. 사택에서 나오셔서 금요일 날 1948년 6월 18일로 기록은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일찍 가서 교인들도 신방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주일날 아무리 이곳에서 교인들이 기다려도 목사님 오시질 않으니까. 그날도 이도종 목사는 자전거를 타고 이 길 위를 달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방할 교인이 있어 찾아가던 길. 그런데 그날 그 길은 작별 인사도 없는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도 다 모였던 상태였었나요? 주일날이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밤에 이제 사람을 보내보신 것이고 사택으로 고산까지 이제 사람이 가서 물어본 적 무슨 일이냐고 신장 나갔다고 금요일날 가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추적을 하면서 그분의 행방을 찾는데 1년 동안 그분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1년? 예, 1년간이나 행방불명 상태로 계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3무장대 세력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사람의 진술을 듣게 됐고 그 진술이 다리 저는 목사님 이야기. 이도종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감옥에 계시면서 다리를 많이 상하셨거든요. 한쪽 다리가 절름발 형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목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추궁해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던 일을 붙잡았는데 목사라고 하더라. 일제시대부터 파져있던 참호에 던져진 채 그대로 생매장이 되었다. 이런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동안 자취를 알 수 없었던 이도종 목사. 유창한 설교와 권면에 10여 명의 공비들도 숙연해졌지만 끝내 이 목사를 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두 팔을 들어 기도했다는 이도종 목사. 그야말로 스테반을 방불케 하는 순교였습니다. 나 같으면 사실은 위험하니까 나중에 다시 모이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호하게 그냥 자기 길을 갖다가 쭉 가시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그 장면을 갖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단어가 떠올랐죠. 들꽃은 햇볕을 쫓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저거는 교인들이 세웠다고 하는 기념비인가요? 예, 그렇죠. 저 비석은 이제 교인들이 1957년도에 이도종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쪽에 보면 삼방산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제주도 사람들이 재밌게 이야기하는 소리로는 한라산 꼭대기를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산 돌이 좀 특별합니다. 제주도 돌은 거의 다 화산석이기 때문에 현만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 있는데 저기 돌만한 구멍이 없는 단단한 돌이어서 교인들이 일부러
이런 말로 써도 되는지 그 당시 구루마라고 그랬다니까 리어카 끌고 거기까지 가서 캐서. 큰 바위 캐다가 와서 직접 다듬어서 이도정 목사님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권사님 그 구루마에 돌 끌고 오던 때 기억나세요? 아니 우리 시아버지가 그제 쇠구루마 그 군인들 일본 군인들이나 쇠구루마 시건간에 저 돌을 시거단에 비석으로 세웠잖아. 시아버지께서 시아버지가 쇠구루마 쇠구루마 권사님 그 4.3 얘기는 거의 이렇게 이웃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예, 좀 젊은 시절엔 근데 저 우리 시아버지는 그때 들리 안 해보나 그쪽에 안 들어보나 저 유치비 사람들이 막 저 교회 댕엠쟁 하면 우리 시아버지 막 때려봐. 교회를 막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 막 멍석으로 말고. 멍석 말고? 네, 막 그냥 핍박받았잖아. 교회 댕엠쟁 하면. 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멍석으로 말아서 맞고 그랬다? 막 두드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산속에 들어간 무장대 아닌 그래도 반대쪽이라고 예. 하는 인식이 좀 많았던 모양이군요. 아이고 막 많이 쓰다. 근데 이제 저 교인들 허금 돌봐주면 아니 경우신가 어떤가 하면 막 저 지세 호소해버리고. 아니 그러면 이도종 목사님을 제주도민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계신지. 이도종 목사님은 그래요. 정말 제주도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멍석말이를 당해야 했던 분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을 지키던 분들에게 순교의 모양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목사님,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사님, 이런 모양으로 이도정 목사님의 이름이 제주도 성도들에게 자리 잡히지 않을까. 교회 마당에 자리한 이도종 목사의 묘소를 둘러봅니다. 어렵게 찾은 유해를 모셔와 묻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성도들. 하루 이틀로 그랬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바룩자리 처리하고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순례길 위에 선 세 사람에게도 참 남다르게 다가오는 만남입니다. 그 순교하셨죠.